집에 텀블러 몇 개 있으세요? 저는 한 10개 정도? 에코백은 5개? 옷장 찬장 안에 이만큼 쌓여 있는데도 예쁜 거 보면 또 사고 싶죠. 오, 이거 신상이에요? 썩지 않은 플라스틱, 비닐봉지 사용을 줄이려면 필요할 것 같아서 구매했던 텀블러, 에코백들 꼭 사지 않더라도 어디서 받은 거 하나쯤은 있기 마련인데요. 실용템을 넘어서 패션템이 되다 보니까 어디서 받은 거 손에 잘 가지 않죠. 산더미처럼 쌓인 물건들, 오히려 환경에 안 좋은 거 아니냐고요? 텀블러와 에코백, 과연 몇 번이나 써야 환경에 좋을까요? 진짜 환경보호 효과가 있으려면 텀블러 하나를 1000번 정도는 써야 한대요. 왜냐? 다회용품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자원이 일회용품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많기 때문이에요. 텀블러는 하나당 15번에서 40번은 써야 생산에 들어갔던 자원을 상쇄할 수 있고요. 씻고 닦고 할 때 쓰는 물과 세제 등을 고려하면 1000번 넘게 써야 한다고 하죠. 그럼 에코백은 어떨까요? 최소 131번은 써야 한다는데요. 1년에 4-5달 동안 매일 쓰고 다니면서 비닐을 안 써야 하는 거예요. 현실은 어떨까요? 몇 번이나 쓰세요? 옛날에 뭐 행사할 때 받았던 게 있던 것 같아요. 몇 번 쓰고 한 번도 안 닦았던 것 같아요. 저 이렇게 세 개만 있는데요. 설거지 기타가 더 이상 안 써요. 에코백 몇 개예요? 8개? 에코백에 또 유행이 있거든요. 3개? 3개 정도 있어요. 이것만 잘 써요. 영국에서 에코백은 평균 51회 쓴 후 버려지고요. 우리나라에서도 텀블러를 갖고 있는 사람은 10명 중 8명이지만 실제로 쓰고 있는 사람은 10명 중 3명에 불과하다네요. 아니 그럼 일회용컵, 비닐규제, 환경에 아무 도움도 안 되는 거 아니냐? 이런 말 나올 법한데요. 노력하는 사람들 힘 빠지게 만들죠. 그렇지만 무의미한 노력은 아닙니다. 단순하게 만드는 데 들어가는 자원만 비교한 결과니까요. 다회용품을 오래 쓰면서 일회용품 사용을 여러 번 줄여준다면 당연히 더 친환경적이고요. 놔둬도 전혀 썩지 않는 비닐,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면 바다 생태계에도 특히 더 도움이 됩니다. 텀블러, 에코백을 꼭 환경 때문에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예 안 사는 것도 불가능하지만요.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 않고 그 대상만 바꾼다면 비닐봉지든 에코백이든 환경오염은 마찬가지라는 거. 우리 사고 싶은 거 생겼을 때 딱 한 번만 더 생각해봐요. 정말로 필요한 건지 오래 쓸 수 있는지. 아!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. 안녕!